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키보디스트 이삼열입니다. 일단 이 DGX를 제가 사실은 처음 쳐봤는데요. 피아노 터치가 너무 좋고 CFX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샘플링해서 현실성 있는 실제적인 피아노 사운드를 구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. CVP에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여러 가지 또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먼저 떠올리는데요. 실제적으로 이 DGX는 자체 그 스피커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좀 소규모 교회,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반주할 때 특별한 음향 시설 없이도 이 키보드 하나로 충분히 출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퀄리티가 좋고요. 피아노 음색에 여러 가지 소리들을 좀 이렇게 레이어링도 할 수 있고 섞을 수도 있고 또 드럼이나 뭐 기타리스트가 없어서 리듬적인 부분들의 백업이 필요할 때도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예배에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.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충분하게 예배 가운데 특히 반주자가 혼자인 소규모 개척교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DGX의 스타일의 키보드를 어렌저 키보드라고 인식을 합니다. 즉 편집을 하거나 사용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무엇인가 정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를 이야기하는데요. 리듬 섹션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베이스, 드럼과 기타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. 다만 어레인저잖아요. 연주자가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 가운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개척교회나 소형 규모의 어떤 부서 예배나 이런 경우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